네, 태도남마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도부 총사퇴를 포함한 인적 쇄신론으로 위기에 빠진 당 내분 수습에 나섰습니다. 네, 백의종군했던 김무성 전 의원을 캠프 내 실무 총괄 책임자로 임명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 안대희 위원장, 황강욱 고문 등 외부 인사 3인방에 대해서는 끌어안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이제야 김무성 의원이 등장하는 겁니다. 백의종군하면은 다 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 네, 의왕 가천 의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분이 민주당 의원인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안 후보는 송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 당을 떠나는 힘든 결정을 내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얘기겠죠. 민주통합당은 합류할 것이다. 이미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송호창 의원하고 워낙 가까우니까 안철수 후보랑 이렇게 서둘러야 했는지 씁쓸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당에서 저 당, 저 당에서 이 당.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 광고 옛날 멘트가 있었는데 정치도 움직이는 건가 봅니다. 네,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회장들이요, 잇따라 불출석 방침을 정하면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의 출석을 강제할 마땅한 법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국감 때 회장님들의 이 숨바꼭질은 당분간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불출석 사유가요, 다 똑같이요. 뭔지 아십니까? 해외 출장입니다. 회장님들이 해외에서요, 네, 빙긋이 웃고 있겠네요. 네, 정치인들이 힘이 더 세시면은 데려올 법한데, 그 방법이 법 규정부터 좀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도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법이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